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 대입 고3 학년 초 진학지도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송치경입니다. 먼저 안내를 드리면 오늘 설명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인 서울교육쌤TV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대학 진학 정보는 서울교육쌤TV 채널을 통하여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된 이후 학생 학부모님의 2024 대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소속 진학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2024 대입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우리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23년 새해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벌써부터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통합 수능에 따른 선택 과목 간 유불리에 대한 고민으로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걱정도 깊으실 것입니다. 2024년 대학 입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상실적과 독서활동이 반영되지 않는 등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입시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 대학입시의 특징을 안내해드리고 대입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고3 학년 초 진학지도 설명회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학지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올해 대학입시 전형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친절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모두 관심과 능력, 생각과 꿈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 학생들 모두가 더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교육은 다 다름에서 함께 다다름으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심과 꿈이 서로 다른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에 함께 다다를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 이외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고3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자료집 보급,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 설명회와 함께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설명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강의 시작 후 오픈됩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신 만큼 꼭 필요한 질문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의 개인 성적이나 상황을 묻는 개별 상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리며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는 2024 대입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청원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박문수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에 대한 얘기와 함께 기본적인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올해 2024 대입에 대한 특징들도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을 드릴 저는 청원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대학이 선발하고자 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학생일까요? 사실 많이 복잡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단일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업이겠죠. 공부를 얼만큼 잘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공부라는 곳이죠. 그러면 대학은 공부라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텐데 그럼 어떤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왔을 때 공부를 잘할까요? 그 친구들은 현재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 네, 또는 논술을 잘 쓰는 학생, 그 부분을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에 비유한다라면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올림픽은 어떤 사람들이 출전합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잘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종목이겠죠. 네, 수영을 잘하면 수영으로, 달리기를 잘하면 육상으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그걸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형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그리고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수능 위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주라는 표현은 뭐냐? 네, 전체 전형의 점수를 100점이라고 본다면 100점에 50점 이상을 차지하는 요소가 학생부면 학생부 위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 학생부는 교과 중심의 학생부 교과와 네, 교과와 비교과를 다 모두 포함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래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전형은 작게는 4개의 전형,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5개의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진급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어느 전형으로 얼만큼의 준비가 돼 있느냐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입시는 어떨까요? 올해 입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과 거의 근사합니다. 물론 2026과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냐? 알고 계신 것처럼 또는 들어보신 것처럼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칙인데요. 당장 닥친 고3 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부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직접적인 모집 요강은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에 있어서는 네, 5월달과 9월달에 요강을 발표해야 됩니다. 언제죠?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는 내년도 대학은 이렇게 선발할 겁니다라는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대기업이라는 단체에서 기본사항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기업은 이런 기본사항을 제공할 때 큰 틀에 있어서는 네, 정부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은 중학교 3학년 시작하기 직전까지 네, 발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입니다. 그런데 2024 입시를 치른 올해 고3, 2025 입시를 치른 올해 고2, 그리고 2026을 치른 고1까지 본다라면 사실은 중학교 진급할 때 발표됐던 내용이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어 있는 내용을 본다라면 수능이 통합형 순으로 바뀐 것, 그리고 2019년도에 공정성 강화반이라 발표됐던 것이 이제는 완성의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서류가 축소되고 블라인드 평가가 유지가 되는 이런 것들의 큰 틀은 그대로 간다. 다만 살짝 대학에서 전형 요소 비율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것이 있고 전형을 신설 또는 폐지한 것이 있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원선으로 어떻게 쓰냐. 원선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수시 모집, 그리고 12월 달에 시작하는 정시 모집, 그리고 2월 달에 진행이 된 추가 모집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시기마다 원서를 쓰게 되는데 원서 쓰는 양은 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 장을 쓸 수 있죠. 그걸 이제 복수 지원이라고 표현하는데 9월 달에 시작을 하는 수시 모집에서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최대 3회. 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군, 다군, 다군 이렇게 세 개의 군을 나눠서 그 군마다 하나씩의 원서를 쓰게 되는 정시 모집이 있고 그리고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이렇게 6회, 3회라고 얘기하는 규칙은 일반 대학 기준입니다. 그럼 일반 대학이 아닌 대학은 어디냐? 이런 대학들이 일반 대학이 아닌 곳이에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과 그리고 산업대 전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대학이 아닌 것을 왜 두 개로 나눌까요? 이제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은 지원도 가능하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고요. 산업대와 전문대는 6번의 기회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대학 맞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하게 된다라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는 대학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6회를 초과해서 수시에 지원할 수 있다. 차이점은 합격을 하면 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 모집에서는 6장의 원서를 씁니다. 하지만 추가로 쓸 수 있는 앞에 보셨던 대학들은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대,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네,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 모집에는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이 또 있죠.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합격을 했을 때 등록만 하지 않는다라면 추가 모집도 지원한다라는 룰이 있다라는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틀을 본다라면 요즘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은 정말로 앞자리가 좀 달라졌는데요. 작년도에 제공되어 있던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른다면 39만 7,84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자리가 4자가 아닌 3자로 변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학생이 줄면 대학 가기가 수월할까요? 물론 수월하긴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발 대신에 모집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대학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인구이긴 한데요.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조금 입시에 대한 학생이 우수하다는 것에 대한 프레임을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석차 등수의 개념이 중요하긴 하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석차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교과 성적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수시 모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수를 따지는 것을 등급과는 좀 달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듣는 학생이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등이라면 근데 이게 어떤 과목을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듣는 과목에서 3등을 했다면 1등급이고요. 50명 중에 3등이었다면 2등급이 되고 20명 중에 3등이면 3등급이 됩니다. 그러니 등급으로 본다라면 좋지 않은 또는 불편한 성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생이 성취한 내용을 본다라면 대단히 우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등급이 낮으니까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보다는 나한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고 준비하고 3학년은 마무리하는 그런 걸 올해 1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2024 대입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대입 중에 수시 모집에 국한해서 교과, 종합, 논술 이 세 개의 전형에 대한 큰 틀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은 2024 대입의 특징입니다. 네, 이 장에서는요, 저는 입시 일정, 그리고 올해의 입시의 특징, 그리고 전년과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시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수시, 정시, 추가. 자, 수시 일정은 9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이틀 정도 차이가 있는 날짜인데요. 전체적인 규모는 동일합니다. 다만 사이에 네, 1월 1일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차이에 있어서 정시의 일정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바로 원서 보호하게 되면 마감 25일날 되면 16일부터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90일간 전형이 진행되는 도중에 학생들은 11월 16일날 수능을 보게 되고 12월 8일날 수능 성적 통지가 되면 대학들은 12월 15일 금요일까지 합격자들을 발표하게 되고 학생들은 이제 등록 그리고 대학들은 충원 통보를 하고 나면 학생들 다시 한번 또 다시 등록하게 되는 수시 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수시가 마감이 되고 나면 바로 정시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정시가 시작되는 시기는 2024년도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부터 6일까지 4일 중 네, 3, 4, 5, 6, 4일 중 3일 동안 학교에서 원서 접수를 시행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군으로 나눠서 네, 시행하게 됩니다. 정시가 세 개의 군으로 나눈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에 수시는 일정이 90일 동안 길잖아요. 그런데 정시 일정은 2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럼 24일 동안 실기고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중복해서 보면 응시를 못하겠죠.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한 장씩 세게 되고 그러면 그 군을 나눠서 전형을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 중복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을 나눠서 정시는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2월달입니다. 2월달이 되고 나면 바로 그 이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학생들이 개강하기 직전인 2월 29일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시, 정시 이외에도 추가 모집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2023 대입도 사실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까지가 정시 합격자 최초 등록을 하게 되고 네, 추가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추가 모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입이 전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올해 모의고사 또는 모의수능이죠. 학력평가 일정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기고사 직후에는 5월달과 10월, 8월달만 제외하면 매월 한 번씩의 학력평가 또는 모의수능이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6월, 9월 모의수능 네, 충분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학습계획도 세우시고 네,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목요일 날 치러진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4 대입의 특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한 변화가 있는데 그 세세한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시, 정시, 시기별 선발 규모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큰 틀에는 없지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공정성 강화반에 의해서 서류가 간소화된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반영 항목이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회균형과 지역균형이나 사회통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사실 서울 학생들과는 상관없는 전형이지만 이 전형의 의무 선발 비율이 상승하고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상관없지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 인원은 그대로인데 이 인원이, 이 전형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 지역인재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의약학 계열, 간호계열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인원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이 80대 20, 8대 2 정도 인원이고 이전 연도보다는 좀 줄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건 학령 인원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보다는 전형별로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전형별로 본다라면 수시의 인원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어디냐? 네, 종합전형이고요. 늘어난 곳은 어디냐? 실기실적 위전형이 늘어났다. 수능전형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설명할 때는 이런 표를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학생한테는 네, 의미 있는 건 요 다음 내용부터죠.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서울은 전국적인 전형의 패턴과 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주 전형 요소이고 수능은 불과 19.5%에 해당될 뿐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네, 교과 전형이 15%고 종합전형이 32.4%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 37.9% 논술이 7.5%라 차지하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통계에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 숨겨서 하다 보니까 전체 통계가 100이 나오지 않는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하실 부분은 이거죠.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 수시에 6장, 정시에 3장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6장에 해당되는 대학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대학의 전형의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국적인 그림, 서울에 대한 통계보다는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가 가야 지원할 대학은, 준비하는 대학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신 대학들은 특별하게 많이 달라진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 인원이 가장 많이 는 학교, 또는 종합전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 줄어든 학교 이런 식인데요. 경인교대는 교과 전형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40명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동덕여대는 교과 전 인원이 275명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학교는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고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년도의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보시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모집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 인원 안에서 특별한 전형이 증감을 보였다. 그럼 나머지 전형에도 감증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지역인재가 늘어났다면 일반적인 저희 서울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형이 어디냐? 의치한 약학 간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이전 연도 또 2022 입시와 연결돼 해본다면 입시 결과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특징입니다. 다음 특징은 뒤에 교과 전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서류를 포함하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났다. 경북대 부산대입니다. 제가 삭선으로 표현한 것은 교과백에서 움직였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요. 올해 이 두 대학이 학생부의 서류 평가를 넣게 된 학교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처럼 보이나요? 다음 항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뭘까요? 올해 입시부터 사라진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거나 미기재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올해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수상경력은 작년까지 하나씩 학기마다 반영됐던 것이 올해는 전체 모두 다 미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동아리 활동 중에 자율동아리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는 학교가 시행하고 준비한 봉사활동 이외에 개인이 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발달 사항에서 영재 발명 교육에 대한 것도 기재는 가능하지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서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 자기소개서 폐지된 것과 더불어서 학생부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진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 연도의 선배들의 입시 결과는 이런 것을 포함한 입시 결과였고 올해부터는 이것을 빼고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이렇게 8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합쳐서 본다라면 이렇게 반영된 요소는 5개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학적 사항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평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학생은 출결 사항도 사실은 입시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합니다. 성실성 정도만 판단되는 부분이고 학폭이나 이런 기재가 없다면 기록이 없다면 크게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과 교과학습발달 사항 유의미하죠. 그리고 행동승리 종합의견도 반영이 되는데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항목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학습발달 사항에 비해서는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얼만큼 나에 대한 역량을 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 대입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논술 위주 전형은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행하겠다는 4개의 대학이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대학은 네, 폐지를 했지만 폐지한 폭보다는 네, 신설한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36개의 대학에서 38개의 대학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논술 전형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논술 전형도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할 수 없는 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한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논술로 가야지, 나는 어차피 수능을 볼 거니까 실수때 논술을 지원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자세히 알고 본인한테 맞는 준비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논술 전형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전형 요소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가 2023 대입에서 교과 평가를 정성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최초 합격자가 발표된 상태이지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점수 때보다는 조금 더 점수의 폭이 넓어진 학생들의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고려대까지 교과를 수능 위주 전형에 반영을 합니다. 물론 서울대와 달리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부분을 좀 차이점 있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2부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이 이제 바뀐 학교들이 있습니다. 전형이 신설된 곳 있죠. 방금 말씀드린 고려대학교 교과우수가 신설이 됐고요. 네, 이와에 대해 약학대학도 이제 논술로 이제 학생들을 뽑게 된다라는 신설된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전형이 변경된 대학들도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로 운영했던 참비인재를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형명을 좀 바꾼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사양인재추천이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그 전형을 폐지했다라는 부분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뀐 전형 방법 중에는요, 전형 요소를 확대하거나 축소 폐지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대학교 동덕여대 그리고 한국외대는 면접을 좀 비율을 확대해서 면접을 좀 더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반대로 상명대는 면접을 폐지하고 연세대학교 면접의 비율을 좀 축소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이제는 교과 중심으로 가는 대학은 이제 적어지고 이제 논술백으로 가는 학교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의 고려대학교 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받았는데 그냥 수능 성적 100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이 변화된 대학들도 있습니다. 네,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된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는 서강대입니다.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비중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선택 상위 세 과목에 대해서 A는 1등급, A는 1, B는 3, C는 5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변경된 부분 이따 교과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시 조건 가산점이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꼭 두 과목을 봐야 되는 모집 단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완화됐고요.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었는데 과학탐구 2에 대해서 과목당 0.5점의 가산점을 주게 되는 걸로 변경하였고요. 한양대학교는 반대로 가산점이 있던 3%를 올해는 폐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가산점을 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모집단위는 아니고요. 일부 학과에서는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일부 학과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네, 자연과학대부터 의과대학인데요. 이 대학들은 네, 물리학 1, 2 또는 화학 1, 2에서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을 응시하는 학교, 모집단위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꼭 보지 않아도 되지만 가산점이 3점과 5점이라는 것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변화된 걸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냥 건국 때부터 홍익이 때까지 그냥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만 지금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때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가 합사에서 합5로 완화됐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모집단에서 인문과 자연으로 분할하는 모집단이 4개가 있습니다. 지리, 한의, 간호, 건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와 반영 영역에 대해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탐,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이 꼭 지정이 돼 있어서 과학탐구나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들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앞서 말씀드렸죠. 정량평가인 교과 20%를 반영한 수능 전형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회탐구, 과학탐구, 네,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과목에 대한 것을 지정하는 것을 오늘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전형별로 제가 하나씩 강약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했던 특징보다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교과 전형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전형에 대한 특징을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네 개의 전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기 추적 위주는 왜 뺐느냐? 일반적인 학생들에 있어서 이렇게 정량적이나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 우선 위에 있는 학생부 교과 종합은요. 과거를 가지고 전형을 치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부분은 시기가 있는 전형이에요. 내가 1학년 때부터 지금 원서를 지원할 때까지 쭉 준비한 과거에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대학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1, 2학년 같은 경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학교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외부에서 준비하는 것이나 학교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미래를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서를 쓸 때 이미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쓰는 것이 교과 종합이라면 원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가 있다라면 위쪽에서는 학교가 준비하는 전형이고 아래쪽 논술은 대학이 출제한 시험을 보는 전형이고 수능은 나라에서 출제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1학년과 2학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교과 전형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핵심 키워드로 본다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교과 성적을 이해하는 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서울 시내 학생들한테는 유의미한 전형으로 지금 올해 3년차로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은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한 부분에 있어 조금 더 보완하게 해서 대학들은 절반 정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4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체적인 전국의 모집 인원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줄었지만 비율은 좀 증가한 거고요. 전국 기준으로 본다면 수능 최저학력기는 완화 또는 폐지의 추세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수도권이죠. 대학이 증가했고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이 조금 더 풀려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 반영이 확대된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 대학 경북대학교 부산대학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 전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싶어요. 이거는 2023 입시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2 대입에 대한 결과인데요. 2022 대입에 있어서 대학들이 제공한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충원에 대한 인원과 학생부 환산 등급을 어디가의 대학들이 제공한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거랑 비슷한가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중에 요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교과 성적을 보면 한양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더 높죠. 왜 그럴까요?
네. 교과 전형은 어떤 요소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느냐, 그의 요소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대학이 이렇게 결과 차이가 난 것은 한양대학교 같은 최장력 교준이 없고요. 고려대학교는 최장력 교준이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교과 성적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등급, 0.4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뭐 크냐? 사실 많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을 어떻게 대학들이 시행을 하느냐. 건국대처럼 경희대처럼 학생부에 서류를 넣는 학교들이 있고 건국대는 최저가 없고 경희대는 최저가 있고요. 광운대, 경민대처럼 학생부 배급을 하지만 최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배이지만 출결을 집어넣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학생부 100으로 하는 대학교가 있고 학생부에 면접을 본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학생부에 서류를 넣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단순히 접수만 해서 하는 학생부 100인 전형도 있지만 네, 거천대, 네, 건양대, 경인교대, 명지대, 네, 그다음에 서울교대나 연세대처럼 면접을 봐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준비가 필요한 교과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죠. 학생부에 서류평가가 있는 학교가 증가했다. 작년까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이 했었는데 올해는 경북대하고 부산대까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들은 이제 조금 달리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선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과 분리해서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전형도 고려한 학생들이 이 전형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대학들도 좀 한 세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동국대 유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국대와 경희대 정도의 유형, 그다음에 고려대 유형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유형을 나누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네,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도 선택적인 반영이고요. 서류의 영향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건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서류가 보조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과 100으로 했을 때보다는 약간의 입시 결과의 폭이 좀 넓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병행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고려대학교는 추천을 받으면서 네, 최장력 교준이 묵직하게 걸려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대학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들이 어떻게 서류 평가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잠깐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경희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 평가를 하느냐. 교과학습 발달상의 교과 성적과 세부능 및 특기사항을 가지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네, 정성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과 전형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교과 성적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제일 메인이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은 우리 반의 1등급인 학생은 교과 성적이 좋은 거고 2등급인 학생 교과 성적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 일반 선택, 반영 과목의 범위, 방법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과 전형의 준비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교과 성적은 또 수능을 준비하는 기본 과목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한 교과 역량에 대한 부분을 잘 절대로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과 성적이 낮더라도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8과목, 10과목, 심지어 6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네, 교과 성적을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또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에서도 독특한 학교가 있습니다. 네, 한국외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의 점수를 300점을 주는데 이 학교는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등급이 1등급이 아니라도 동일한 1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과목을 들었던 친구들이 다 성적이 우수해서 내가 93점을 맞고도 3등급이다. 하지만 이 대학을 지원한다면 93점이기 때문에 1등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등급만 보고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미리 예단하고 네,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시길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 대학들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밑줄 친 대학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바뀌거나 숙면회처럼 반영한 방법이 좀 달라진 학교들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반영한 대학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로 ABC 성취 평가, 원점수 80점, 6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상위 등급, 1, 2등급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취도가 A를 맞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3, 4, 5 이렇게 하위 등급으로 가게 되면 성취도마저도 A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존재하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성취 평가된 성취도를 반영하면 교과 성적의 등급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본인이 등급으로 된 성적이 조금 낮다라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올해 3학년, 물론 2학년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 이하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A라는 점수를 맞도록. 이건 비중이 없죠. 네. 이거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80점만 넘으면, 60점만 넘으면 A와 B에 대한 성취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기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균형이었죠. 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지역균형 전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역균형을 전형하는 시행하는 대학들은요, 모두 46개 대학이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부 100이고 면접이 있는 학교 또 서류평가를 하는 학교들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또는 보여드렸던 그 대학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성경대나 성결대, 신한대 같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은 아니고 네, 수도권에 있는 46개 대학들이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핵심은 사실 지역균형 용어보다는 교과 전형을 안 하다가 하는 학교들이 이제 3년 차에 드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교과 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졌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있고 제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적용한 학교,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희대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희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으로 네, 추천 인원도 제한하고 수능 체제도 적용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살짝 가운데 점선으로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울 시내와 수도권을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와 경희대 국제, 중앙대와 중앙대 안성을 이렇게 분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추천 인원을 제한한다라면 어떤 인원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제한 인원을 선발하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학교 계약을 하게 된다라면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5명이다. 그래서 5명 안에 우선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년과 좀 달라진 대학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추천 기준이 변한 걸 보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은 천천히 보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열별로 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계열이 아니라 고교별로 8명이었고요. 8명이 되는 것이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였습니다. 올해는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을 한 선배들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졸업 예정자만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소재한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전 년도와 달라진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수 0, 탐구 하나 해가지고 3개 각
각각 모두 다 3등급이 되고 한국사가 4등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대학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서울 시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학 전형에 63개가 있는데 그중에 31개 전형 49.2%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40%가 안 되게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절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한다라면 두 개 중 하나의 대학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설명을 좀 많이 좀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전형 적합성이에요. 뭐 물론 모든 전형이 전형 적합성이 있지만 여기서 굳이 왜 전형 적합성이냐? 네, 이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흑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절반 정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일부 학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 대단히 유의미한 학교들이겠죠. 그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합격을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특징은요. 우선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인원이 비율은 조금 그대로지만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서류형 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면접형 인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학길 바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항목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학생부의 항목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네, 감소된 부분이 있고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학생부에 있어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 두 개의 영역 요소의 항목은 영향력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비수도권의 종합전형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기존 연도에 비해서 1512명이나 감소가 됐는데요. 물론 서울시내도 520명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된 인원은 실기 실적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전형의 유형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뭐 세 가지도 아닙니다. 두 개예요.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세 개로 나눈 이유는 단계별 전형입니까 아닙니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데 면접이 있느냐 단계별로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대학들은 당연히 서류를 학생부 학교생활학교로 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교과전형처럼 버튼을만 눌러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면밀히 살펴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이렇게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평가에 내 준비가 나의 준비가 얼만큼 잘 돼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걸 저는 전형 적합성을 얼만큼 챙겨두었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미적분이란 과목을 일주일에 3시간씩 해서 배웠는데 원점수는 100점을 맞았고 석차등급이 1등급을 맞은 학생입니다. 정말 좋은 학생이죠. 이런 친구들을 정말 좋은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런 모습이라면 물론 이 기록은 가상이에요. 제가 일부러 만든 거고요. 실제로 어떤 학생이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A, B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어떨까요?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을 지원하는 게 합당한 거죠. 적합한 겁니다. 왜냐하면 100점을 맞은 학생인데 어떻게 100점을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부족해요. 얼만큼 좋은 학생인지 보기가 기록에서 어렵거든요. 반대로 B학생은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하고 관심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은 A보다는 B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얼만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나에 대한 나의 실력에 대한 나의 준비에 대한 것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전형 적합성 차원에서 챙겨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이 잘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종합전형 적합한 겁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 이외에 나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럼 그 우수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고등학교 교사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은 아 과목 선택과 학습 방식으로 보는구나. 출발점을 교육과정에서 보고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이 학생이 잘 배웠는지를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나중에 이제 수시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학교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과목 선택은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과목을 해야 됩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과목들이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습니까? 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과목을 이수하는 게 좋을 텐데요. 참고하실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의 가이드북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준비를 하세요라는 것들을 대학들이 모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시면 과목들 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화면은 기계정보공학과라면 수학과 기초가 특히 물리라고 돼 있죠.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업성취가 높으려면 그 과목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의 기계정보공학과를 간다라면 수학과 과학 특히 물리는 꼭 듣고 있어야 된다. 이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보면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과목도 잘해야 됩니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내가 영어 성적도 좋은지 영어 과목들을 잘 이수했는지 이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목, 내가 꼭 듣고 싶은 과목, 필요한 과목들을 잘 들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대학도 있어요. 네, 서울대학교는 네, 입학처의 의견 아니고 그 학과의 의견입니다. 학과에서 이렇게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라는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겠어라는 권장 과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 부분을 들었다고 네, 좋은 평가 듣지 않았다고 나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과목들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의과대학은 생명과학 1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네, 약학계열은 어떻습니까? 화학2와 생명과학2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꼭 듣는 것으로 학부에서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이수 경로를 잘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우선 출발점은 뭐냐, 과목 선택을 잘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목 선택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과를 근데 수학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물리학과를 갖는 학생이 물리학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오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학에서 이런 걸 요구했다고 해서 또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봤는데 이 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꼭 들어야 되느냐? 아니죠. 내가 대학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트랙으로 내가 공부를 할지 연구를 할지에 따라서는 동일한 학과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야 되는 과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국사학과를 가는데 국사만 깊이 연구할 것이냐 국사 관련된 경제도 할 것인지 또는 지리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듣는 폭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뭘까요? 학습 방식이에요. 네, 어떻게 과목을 이해했습니까? 라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학습을 하고 진로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학문도 탐구를 했는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성취했는지가 바로 학습 방식인 거예요. 대학에서 어떤 관점을 볼까요? 대학에서 보는 관점도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종합 의견 등을 종합해 가지고 원점수 등급 성취도 포함해서 해결 방법 활용 정도까지 해 가지고 대학들은 아, 이 친구의 학습 방식은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1등급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포 안에서 원점수를 가지고 성취를 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수를 보게 된 과정은 뭐냐, 학습 태도죠. 첫 번째는 학습 태도는 당연히 정의적인
집중력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인지적인 학습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모르는 것이 생겼다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호기심 생긴 지점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한 정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학습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참여했고 수업에서 참여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라는 부분을 대학에서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역량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줄에 있는 호기심 독서 해결방법 활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동일한 1등급의 성적, 동일한 90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호기심이 생긴 정도가 다르겠죠. 네, 선생님한테 모르는 걸 질문했대요. 근데 교과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럼 그 모르는 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낮은 수준의 모르는 것인지, 수업을 뛰어넘는 모르는 거에 대한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학생의 역량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이론을 살펴보고 싶어요. 뭘로 살펴볼까요? 기본은 우선 독서겠죠. 당연히 독서는 학습입니다. 독서는 공부예요. 그러니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을 독서를 통해서 얼만큼까지 확장을 했는지, 독서 이외에 또 다른 해결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는지, 또는 해결하려고 노력만 했는지, 아니면 해결을 다 했는지, 또 해결한 것을 가지고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을 통해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학급에서 하는 자율 활동 등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것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생성하고 체화된 지식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까지가 학업 역량을 보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 좋아요, 등급 높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습니까를 보는 것이 바로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형 적합성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는 거죠. 대학은 가이드북들을 만들어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만들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요, 우리 대학은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렇습니다. 라는 부분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학과망만 보고 이 학과 좋아가 아니라 이 학과를 들어가면 이런 공부를 하니까 나는 고등학교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는 좋은 책자입니다. 좋은 자료니까 꼭 활용하길 제가 강하게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입시의 특징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원화 운영하는 대학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단일한 전형으로 면접 보는 학교들이 그냥 대부분이었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광운대, 광운참비대체 1, 2 면접형 서류형, 그 다음에 덕성여대 1, 2 서울시립대 1, 2 그 다음에 외용지대 면접형 서류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두 전형을 바라본 시각은 면접이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광운대는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2대1로 나눠놓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면접이 있냐 없냐의 차원이 아니라 전형의 특성이 좀 다른 대학도 있고, 예를 들면 국민대 보시면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 인재, 그 다음에 서울여대 바로민재와 바로민재 서류,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해당이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형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평가 서류형에서 모집 단위가 좀 다릅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평가 서류형의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과 서류,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볼까 안 볼까, 난 면접을 잘하지 안 하지, 이런 부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그 대학들이 어떻게 이 전형들을 설계를 했는지를 보시고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이 있냐 없냐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요, 면접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대학들은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내가 제출한, 학교에서 제출한 거죠. 전형의 평가 대상으로 보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보고 나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했구나. 정말로 괜찮았을까?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나? 이런 걸 좀 확인하는 면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학업우수나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 활동우수나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주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걱정을 많죠, 면접. 근데 수업 시간에 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류 기본 면접은 평소에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내가 했던 활동들을 복기하는 정도만으로 충분히 서류 기본 면접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시본 기본 면접은 약간의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이나 진학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눈 학교들 말고요. 아예 면접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 올해 상명대는 작년까지 면접을 봤는데 올해부터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로 바뀌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계속해서 면접을 홍익대까지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면접을 보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면접을 보지 않는다. 그럼 면접을 보지 않는 특성은 뭘까?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까지 요구가 있는 학교들도 있죠. 이 중에는 이화여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전형의 특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여대 홍익대 최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고대, 연대 그리고 서울대도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은 적용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풀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전형을 지원할 때는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느냐를 먼저 염두에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여대 홍익대는 면접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류에 있어서 네,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사실은 핵심 키워드로 본다면 세 가지예요. 논술 전형은 논술보다는 수능 최저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대학에서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수능을 가지고 좀 가늠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선 키워드로 넣어봤고요. 그리고 유형 적합성. 그리고 종량점 준비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올해 2024 논술전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네 개 대학이 신설, 두 개 대학이 폐지입니다. 서강대는 플러스로 한 거는 뭐냐면 작년에도 논술을 봤지만 교과의 비중이 커서 네, 논술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논술 비중이 커져서 이제 신설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중앙대가 폐지가 됐는데요. 이제는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일반 모집단에서는 연세대만 남았고요. 이제 의학 계열에서만 과학 논술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100% 선발 대학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의예, 수의예는 감소했지만 한의예 약하게 해서 선발한 인원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논술 전형은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논술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교들은 변경된 대학인데요. 예를 들면 네, 한국기술교대, 네, 한국외대 학생부 30이었던 대학이 학생부 20이나 논술 100으로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논술의 영향이 크다. 다만 학생부가 반영이 왜 되느냐.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것은 약간의 안전장치나 보조도구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커트라인 정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생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술이 지배적으로 영향이 크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는지 논술에 대한 네,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에 따라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요. 감소된 대학이 많고요. 증가된 대학들도 있습니다. 가천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글로벌이나 홍익대 세종은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감소했다. 그리고 유지한 대학들도 있고요. 올해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 서강대는 신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의학 계열의 논술 전형 있습니다. 네, 일부 전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줄고요. 네, 약학과 한의학과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증가하고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서울 시내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큰 영향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리한 영향이 됐습니다. 보시면 의예과 같은 경우는 12명이 감소했는데요. 울산대가 폐지한 11명, 그다음에 인하대가 1명 준 12명의 감소폭이라 해서 대부분 학교들은 이전 연도와 비슷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증가한 게 아닙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증가한 거예요.
지역에는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화에 대해 약학과가 선발한다는 특징 말고는 실제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부산대에서 하는 바람에 한의학과가 증가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경희대 입문 다섯 전 16명이라는 것은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이거죠. 네, 논술 전형으로도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를 가는 희망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보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특히나 의학계열 논술 전형 때문에 항상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변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화된 대학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강화된 대학도 있는데요. 고대 세종입니다.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국수영과에서 한계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국수영과 과탐 하나죠. 두 개 합 6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달라졌고요. 신설되는 대학들은 당연히 동등제 3학기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완화됐다. 근데 완화됐다라면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거냐? 우선 전체 학생들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을 얼만큼 보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충족할 수 있을 거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한번 계열별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인문계열 모집단입니다. 인문계열 본다라면 한 개만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가천대나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3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개를 요구하는데 두 개 합을 3이나 7까지 이렇게 넓게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합을 요구하는 합사의 경희대 한의대부터 세 개 합 8을 요구하는 홍익대까지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모습입니다. 물론 적용하지 않는 경희대나 광운대도 있지만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학교들은 달라진 학교들이죠.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 네,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의약계열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4, 5, 6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3합이 아니라 그래서 한계 합 3을 요구하는 가천대 삼육대부터 네, 4개 합입니다. 4개 합이라면 1, 1, 1, 2 등급을 요구하고 있죠. 거기가 바로 의아여대 약학과 중앙대 의학계열 약학계열입니다. 그리고 함 6입니다. 아주대 의학대 의학과 같은 경우는 함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얼만큼 잘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실 거는요.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유형이에요. 네, 논술 고사는 대학이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대학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 철학에 맞게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에 맞게 각각 다른 형태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선호도 높던 낮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유형의 시험을 잘 쓸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언어 논술, 인문 논술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표나 그래프를 사용한 학교, 수리 문제가 들어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는 학교 이렇게 좀 다양한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교과 논술이나 약술형 논술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수원대,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을 포함해서 국수를 봐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수학을 포함하지 않는 고대 세종이나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하지 않는 약술형 논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신설된 대학 중에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제 유형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상하고 다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은요, 그냥 수리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논술이 기본으로 하고요. 수리 논술이 아닌 학교들. 예를 들면 교과 논술, 앞서 인문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논술을 하고 있는 국어서울대는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한신대가 있고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하고 있는 한국항공대 일부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통합과학 수준의 과학통합 논술을 하고 있는 서울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리 논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중앙대학교가 과학을 논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을 하고 있는 학교는 일반 모집단위에서는 연세대 서울
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모집단이 아닌 의대는 아주대, 경희대, 연세대에서 과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역대는 아직 논술 유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나중에 뭐 입시 뭐 수시 요강이 올달에 발표된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을 볼 때, 네, 수학에 대한 시험 범위 그리고 고사 시간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수하는 과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대학은 내가 처음에 잘 쓰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기하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선 기하를 출제 범위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나는 기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능 준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지원한 학생들은요, 특징은 이 대학을 지원한 대학을 교과나 종합으로 가기보다는 논술로 택한 겁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생각한 학생들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교과 시간에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 수능 준비를 하고 또 논술 준비를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기하를 이수하지 않았는데 기하를 보는 대학을 지원한다. 그럼 내가 수능 준비와 기하를 준비하는 것과 논술 준비하는 것 이렇게 복합적인 학습의 부담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수학 1, 수학 2 외에도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이런 과목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출제되고 있느냐를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 교과는요, 작년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 건 없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모집단의 지정한 과목을 응시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택하는 겁니다. 경희대 의학학 계열이나 연세대 미래의 의예과 같은 경우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하나 택하는 거고요. 아주대 의학과는 의대에서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아주대, 연세대는요, 과학 2 과목까지 포함해서 출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2023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 올해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은 수능을 기준으로 네,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좀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능을 가채점 성적을 가지고 논술에 대한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점 기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겠지만 수능 이전에 있는 학교들은요. 응시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한간에 얘기하는 수시 납치 이런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수능 이전에 봤는데 수능이 너무 그 대학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응시를 했고 합격하게 되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할 때 뭐 약간의 시기를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논술 전형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모의 논술 대학들이 합니다.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논술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올해 우리의 출제 경향, 출제 기조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응시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대학들이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북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의 출제는 이렇게 하고 채점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 영향 보고서라는 것을 대학은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은 어디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예시대본 어떻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논술 준비 자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량적인 준비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논술 전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과 종합은 과거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는 논술 전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대학을 전형을 지원하는 건데 실제로 논술만 생각하는 학생들은 적죠. 수능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수능이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7일이라면 수능 준비는 6일 동안 하시는 거고요. 학습 분량을 본다라면 하루 정도 또는 반나절 정도만 논술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6대 1 뭐 명확하게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과 논술을 같이 고려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이만큼인데요. 이제 조금 몇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속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폭과 수능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폭이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더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을 조금 더 상향으로 쓰는 경향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수시 지원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폭을 조금씩 줄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수능 전형과 교과 전형을 쓰는 폭이 종합 전형을 쓰는 폭이 좀 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수능을 활용하자. 수능으로 대박을 내는 것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 최소한 교과 전형이나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걸 먼저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수능전형, 수능위주전형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다 붙었는데 1단계도 통과했고 면접도 잘 보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인데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올해는 한번 챙겨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 3등급인데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3등급인데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몰라요예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 학생이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여기 여기와 이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분이랑 상담을 한다라면 특히나 종합전형이라면 더욱더 이런 거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3등급의 인문교과에 어디 가에 제공되어 있는 성적입니다. 학과별로 제일 높은 성적과 제일 낮은 성적의 폭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노란 선으로 근 부분이 3등급 라인이에요. 교과 전형에서도 갈 수 있는 대학과 갈 수 없는 대학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은 폭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건 인문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요. 네, 교과 전형의 폭이 이렇고요. 인문계열, 종합 전형의 폭도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3등급이지만 갈 수 있는 대학, 갈 수 없는 대학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또 전형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저를 잘 모르는, 우리를 잘 모르는 분보다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우리의 성향도 학생부의 준비 정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습 태도도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3등급인데 저 어디 가요? 뭐 물으실 필요 없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꼭 담임선생님과 학교와 상의하셔서 하는 것이 지금 입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홍보인가요? 네. 학교에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가시면 많은 자료 그리고 시기가 되면 특별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생각하신 대로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이만큼이고요. 올해 꼭 원하시는 꿈들 다 이루길 제가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문수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요즘 대입에서 통합형 수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24 대입 정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목동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박성현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2023 정시모집 리뷰.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수능 결과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2023 정시 모집 지원 결과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도 우리 연구사님께서 통합형 수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 통합형 수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최고점의 표준 점수가 좀 하락했습니다. 전년보다 한 15점 정도 내려갔고요. 수학은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은 조금 올라갔고 2, 3등급 비율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본다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최고점의 표준 점수가 조금 내려갔다. 그런데 국어 영역의 어떤 점수의 하락이 수학 영역의 점수 하락보다는 좀 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이외에 탐구 영역도 있습니다. 탐구 영역이 있는데요. 탐구 영역은 크게 사탐과 과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 수능에서는 사탐과 과탐의 최고점 표준 점수 차이가 좀 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사탐, 과탐에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예, 선택 과목 안에서는 여전히 과목별 표준 점수의 최고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더해볼까요? 국어, 수학, 영어, 또 탐구. 이 영역의 점수를 한번 합산해 보면 우리가 그걸 이제 단순 합산 점수라고 하는데 국어와 수학과 탐구를 합산했을 때 어쨌든 국어의 표준 점수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위간의 점수 구간이 좀 조밀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전년에 이어서 통합형 수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 미기와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 그 학생들의 총점이 수학 확통과 사탐을 수학 확통과 사탐을 응시한 친구들보다 성적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지원 경향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2021, 2022 이 전년도에서는요. 네, 졸업생의 비율이 1%포인트 좀 줄었었는데 2023 수능에서는 2.2%포인트 졸업생 등의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더 상위권 대학이나 뭐 의치한약 같은 좀 전문 직종에 진학할 수 있는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그런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졸업생 비율의 증가가 혹시라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재학생 성적 하락에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2023 수능에서는 졸업생 등입니다. 여기는 이제 검정고시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네, 전체적으로 좀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인문과 자연이 별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과목에 응시하냐 가지고 어떤 성향의 학생이냐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과학탐구,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의 비율이 한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도 한 5.7%포인트 증가했거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반적으로 수학사, 그러니까 수학 확통과 사탐을 본 친구들을 인문 성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수미기와 과탐을 본 친구들을 자연성향이라고 표현했을 때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2023 수능에서는 자연성향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역별로 어떤 그 선택 과목별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3 수능 이 자료는요.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에서 만든 표본 자료입니다. 전체 학생들을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요. 표본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요.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가 공통 과목이고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인데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와 매체 친구들의 성적이 높았다는 얘기는 이 과목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네, 미적분 기하를 본 친구들이 확통을 본 친구들보다 1등급부터 한 4등급까지 좀 더 많은 비율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수학 미기와 과탐을 본 친구들이 자연성의 학생들로 분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표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자연 성향의 학생들이 조금 더 수능 성적이 우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설명드려본다면, 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표준 점수 만점자의 점수 차이거든요. 전년엔 2점이었는데, 이번 2023 수능에서는 4점 차이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학생들은, 그럼 작년에 2023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의 최고점 표점이 높게 형성됐으니까,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2023 수능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 결과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입니다. 자,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보다 최고점의 표준 점수가 한 3점 정도 높았는데 이것은 전형과 비슷한 점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학의 경우에 선택 과목별 최고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본 친구들의 점수가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수학에 이어서 영어 영역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상대평가로 진행되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우리가 1등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2022 수능에 비해서 2023 수능은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1.53%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7천 명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1등급 인원은 늘었으나 2, 3등급을 놓고 보시면 13,000 명대, 15,000 명대 생각보다 2, 3등급은 줄었습니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1등급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난도가 쉬웠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등급은 좀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2, 3등급이 줄었다는 뜻은 영어였던 그 성적 비율을 등급별 점수 구간을 크게 주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실제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수시에서는 최장력 기준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에 이어서 탐구 영역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사탐과 과탐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2022 수능에서는 사탐과 과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사탐의 경우에는 한 66점 정도가 평균 점수였고요. 과탐의 경우에는 71점. 그러니까 2022 수능은 과탐과 사탐 간의 표준 점수 유불리가 좀 있었다. 그래서 과탐을 본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국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2023으로 넘어가 보니까 좀 그래프가 좀 달라 보이시죠? 왼편이 이제 사탐인데 사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의 평균이 70점입니다. 그러니까 2022에 비해서는 한 4점 정도겠죠? 한 4점 정도가 올라갔고 과탐을 보니까 2022나 2023이나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별반 없었죠. 그래서 과탐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형성이 됐고 사탐의 경우에는 최고점이 올라갔다. 결국 최고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탐 난도가 전년도보다 조금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2022에 비해서 2023 수능에서는 탐구별 유불리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탐을 한번 봐볼까요? 사탐의 경우에 동아시아사나 한국지리의 표준점수는 조금 65점, 67점 낮게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72점, 네, 정치자본 72점. 적은 인원이지만 네, 정치자본 74점이죠. 사회문화 72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탐을 본 친구들의 점수가 전년보다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네, 사과탐에 의한 점수 차이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과목별 유불리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2022와 2023의 결과치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4 여러분들이 응시하게 되는 2024 수능에서는 과목별 표준 점수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전년도 또 전전년도의 자료라는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표준 점수가 어떻게 형성되든지 간에 선택 과목별 유불리는 좀 있구나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좀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정리해 본 건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최고 두 과목. 그러니까 2023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았던 과목 두 개를 더했을 때가 146점. 사탐이요. 그 다음에 과탐의 경우에는 148점. 그러니까 사탐과 과탐의 점수 차이가 2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탐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다수 선택 과목 가장 많이 보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거든요. 또 과탐의 경우에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 요 두 과목끼리의 표준 점수 합을 더해보면 144대 145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2022 수능에 비해서 2023 수능에서 사탐과 과탐의 뭐랄까요 점수 차이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흰색 글씨 요 부분이 2022 수능에서의 점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두 과목 사탐과 과탐의 점수 차이가 2022 수능에서는 9점 차이였는데 이번 2023에서는 2점 차이로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는 다수 선택 과목에서는 사탐은 144점 1점이었고 과탐에 비해서 1점 차이였는데 전년도는 11점 차이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번 2023 수능에서는 사탐 과탐의 어떤 유불리가 조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아까까지는 이제 표준 점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표준 점수를 한번 구간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네. 요거를 이해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 2022 수능의 경우에는 국어 영역에 1등급 안에 표준 점수가 18개가 구간이 있었다. 그런데 2023 수능에서는 9개의 구간으로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수학을 볼까요? 네. 수학은 전년 2022나 2023이나 똑같이 11개의 점수 구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의 점수 구간은 줄어들었는데 수학의 1등급 구간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국어와 국어의 1등급 구간인 성적과 수학의 1등 구간의 성적을 더해 본다면 네, 전년 2022 수능에 비해서 2023 수능은 점수 간격이 좀 조밀해졌다, 촘촘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특징은 2등급에서도 확인됐죠. 2등급도 전년 2022 수능에서는 17개, 국어 7개, 수학 10개. 근데 2023 수능에서는 국어가 4개, 수학 7개. 좀 줄어들었죠. 합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국어 수학은 조밀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탐구를 봐볼까요? 네, 탐구 보면요. 먼저 1등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사탐의 경우에는 전년 2022 수능에 비해서 생명 과목은 2개에서 5개로 3개가 늘었죠. 3호는 4개에서 5개로 하나가 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사회탐구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과목에서는 표준 점수의 개수가 늘어났다. 좀 더 구간이 넓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과학탐구는 뭐 4개, 5개에서 5개, 5개 1등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과탐은 큰 변화는 없다. 종합해 본다면 네, 국어 수학은 조금 더 조밀해졌고 사과탐은 조금 뭐랄까 조밀성이 좀 떨어졌다. 좀 더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정시모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등급별로 표준점수 구간이 몇 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은 뭐 국어를 또 어느 대학은 뭐 수학을 또는 뭐 인문은 국어를 또 자연은 수학을 이렇게 인문 자연이냐 또 대학이냐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본다면 똑같은 성적표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대학별로 환산 점수에서는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쪼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를 모두 합해서 표준 점수 기준입니다. 이걸 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 2022 수능 채점 결과입니다. 봤더니 이 파란색 그래프가 좀 아까 제가 그 자연 성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국어, 수학, 미기, 과탐을 본 친구들의 합산 성적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국어, 수학, 화통, 사탐 본 친구들의 그래프였죠.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본다면 파란색 그래프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점의 구간에서 합산 점수가 고득점 비율이 좀 파란색 그래프가 많다라는 거죠. 요걸 그래프를 2023 수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에서는 네, 아까 국어 표준점수 만점자의 점수가 조금 내려갔다 그랬죠? 최고점의 점수가. 예, 그걸 감안해 본다면 합산 최고점은 좀 낮아졌지만 그 현상은 좀 더, 뭐랄까, 심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380점? 네, 이때를 기준 놓고 본다면은, 네, 파란색 그래프가 훨씬 더 높은 도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 수능도 그랬고 이번 2023 수능도 그랬고 국어, 수학, 탐구의 총점 분포를 추정해 봤을 때 네, 자연성향 학생들이 응시한 수학 미기, 과탐 응시 학생들의 점수가 좀 더 높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2023 수능에서의 정시에서의 지원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지원 결과냐? 아직 정시 모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었고요. 어제, 오늘, 내일 3일간에 걸쳐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시 모집의 결과가 합불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원 결과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몇 명을 뽑느냐가 일단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뽑아야 되는 인원인데 뽑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을 우리가 수시 2월 인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전년도와의 어떤 증감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서울 중상위권 대학 또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 서울 수도권 대학 모두 마이너스죠. 특히 네, 서울 중상위권 21.7%, 수도권 중상위권 25.5%. 그래서 2023 정시에서는 2022 정시에 비해서 2월 된 규모가 좀 줄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서울을 벗어난다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어떤 선호도를 좀 놓고 말씀드려 본다면 서울 중상위권, 수도권 중상위권, 수도권 또 직어국, 지역거점국립대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2월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하에 뭐 강원권이라든가 뭐 충청권은 좀 늘었죠. 광주 정남권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2월 인원이나 비율이 전년도보다 좀 늘었다. 아무래도 이제 수시 모집의 인원이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 수시 모집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에서 만든 지원 참고점 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2021 정시겠죠. 통합형 수능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자연학생들은 가형, 인문학생들은 나형을 응시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원 창구점의 이 표가 별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 이후부터 통합형 수능이 실시가 되면서 이런 지원 창구점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원 창구점이 뭐냐고요? 네, 지원 창구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를 뭐랄까요? 간략하게 수량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 통합형 수능 시대에서는 지원 창구점도 자연 모집 단위와 인문 모집 단위를 같이 저렇게 비교해서 하나의 표로 만든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표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저 지원 창구점의 근거에서 쓴 친구들도 있겠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경쟁률로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구간별로 이렇게 경쟁률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중상위권, 수도권 중상위권은 조금 0.6%포인트 0.4%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내려갔죠.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조금 는 것이 경쟁률의 미미한 하락으로 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을 볼까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2023 정시가 2022 정시보다 한 1.5%포인트 좀 올라갔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역대학이라는 깊이 또는 인서울 진입대학, 인서울에 가고 싶은 어떤 욕구, 또 뭐랄까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의 감소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수도권 대학은 좀 경쟁률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경쟁률의 변화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모집인은 좀 는 것이 경쟁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아까는 이제 지역별이었고요. 요거 이제 한번 모집 군별로 경쟁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모집군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강의에서 잘 들으셨죠?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가군과 나군의 경쟁률은 비슷합니다. 4.2대 1, 4.6대 1. 자, 그런데 다군의 경쟁률을 보시면 11.7대 1. 좀 높죠? 네. 그러니까 다군의 모집 인원이 가군, 나군의 모집 인원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경쟁률이 형성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성의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의학학 계열을 잠깐 보시면 의학학 계열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군의 모집 규모가 작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학학 계열도 다군의 경쟁률이 26.7대 1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서울 중상위권과 의학학 계열을 놓고 본다면 가나군은 큰 차이가 없고 다군의 경쟁률이 많이 높았다. 그런데 이 구도를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네, 가군이 4.1대 1, 다군이 4.6대 1. 비슷하죠. 나군이 3.7대.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모집 군별 경쟁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다군이 모집 인원이 적다. 경쟁률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군에서의 어떤 승부를 봐야 되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부터 시작해서 한양대학까지 일부 대학의 경쟁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들의 특징을 보시면 2022에 비해서 2023의 모집 규모가 좀 늘었어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다. 물론 제가 인문 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수학, 화통, 그 다음에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인원이 비율이 좀 작다란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인문은 조금 하락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건국대학부터 시작해서 홍익대학까지, 네. 요 대학을 한번 쭉 보시면 뭐 일부 올라간 대학도 있고 일부 떨어진 대학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광운대학과 세종대학은 2022에 비해서 2023의 경쟁률 상승이 조금 눈에 보이고요.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은 전년도보다 조금 하락한 것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개별 대학의 경쟁률 상승과 하락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대학에 따라서 경쟁률의 어떤 오르내림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은 쓸 수 없는 대학이죠. 네, 세 번째 그룹은 여자 대학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네 개 대학을 정리해봤는데요. 여자 대학은 조금 경향성이 좀 있네요. 그래서 성신여대의 어떤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고요. 특히 성신여대 중에서도 인문보다는 자연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전년 2022에서는 8.4대 1이었는데 2023에서는 4.5대 1.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좀 하락한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성신여대의 경쟁률 하락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쪽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아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근소하게 좀 올라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대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어떤 경쟁률의 차이가 있는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능 성적의 반영 방식에도 좀 일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탐구를 두 과목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여대의 경우에는 탐구 과목을 한 과목 반영합니다. 또 성신여대는 뭐 예를 들어 인문 같은 경우 국어를 수학 30, 수학 2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 또 한 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한 과목을 뺄 수도 있고 또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또 우수한 영역부터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여튼 인서울을 희망하는 좀 특정 영역을 잘 보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수학이겠죠. 그런 친구들이 덕성이나 동덕이나 서울여대에 대한 좀 이렇게 관심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자, 교대 경쟁률입니다. 뭐 교대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학령 인구도 줄어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경쟁률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한테 관심이 높은 교육대학이죠. 교대 초등교육과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2023 정시에서는 교대의 경쟁률 하락이 좀 눈에 보입니다. 뭐 굳이 한번 요인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학령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임용 규모도 좀 작아지고 있다. 또 주로 교대 지원을 희망했던 인문성의 학생들의 뭐 상위권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교대의 경쟁률이 좀 내려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요 경인교대를 잠깐 볼까요? 경인교대가 어느 뭐 그 언론에도 요 결과가 좀 소개가 됐었는데요. 경인교대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1.4대 1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올림한 결과고요. 대학 자료에는 1.37대 1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대 중에서 경인교대의 경쟁률은 특히 전년도에 낮았다. 그 요인이 무엇이냐 뭐 정확치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254명이라고 하는 꽤 큰 타 대학. 예를 들어 광주교대 154명이거든요. 진주교대 155명이고. 그래서 타 대학에 비해서 모집 규모가 좀 컸다라는 점. 또 하나는 교대의 경우에는 정시에도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 대학은 한 10% 정도 비율의 면접 반영 비율이었는데 경인교대는 3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에 의해서 합부를 기대하는 친구들의 성향을 좀 고려해 본다면 면접 반영 비율도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교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023의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의학학입니다. 이제 최상위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인데 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재학생, 졸업생들의 비율이 좀 늘어났다. 졸업생 응시 비율이 좀 늘어났다. 요걸 이제 수능 결과를 보면서 의학학 계열의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제 예상을 해봤었는데 실제는 이제 하락한 경우가 한 64.5% 정도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는 네, 경쟁률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쉽게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워낙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원 창고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수준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일부 내려간 대학들도 있지만 아주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스타워즈입니다. 네,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의학학 계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는 막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표현을 썼었는데 저는 그냥 수학 미기 선택자의 인문계 지원 비율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2022 그 정시에서는요 이렇게 인문계로 지원한 비율을 수 미기 선택자가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전체 표본은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 센진학의 표본 자료를 참고로 봤을 때의 비율입니다. 높게는 뭐 71%의 서강대부터 낮게는 뭐 26.5%의 광운대까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분 자료였고요. 올해 한번 어땠는지 대학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자료는 부분 표본 자료가 아니고요. 대학 입학처를 통해서 실제 확인을 거친 자료이기 때문에 대학 전체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2023 정시, 그다음에 귤색, 오렌지색 그래프가 2022 정시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중앙대가 54%에서 57%. 인하대학이 39.8%에서 50%. 이런 식으로 2022에 비해서 2023 정시에는 수학 미기 선택자의 인문계 지원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서 이게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능 채점 결과를 놓고 본다면 네. 수학의 어떤 표준 점수가 편차가 유지가 되고 있고 국어의 표준 점수 편차가 좀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의 어떤 표점의 위에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좀 더 상위권 대학으로 쓰려고 했던 그런 경향성도 일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를 통해서 한번 2023 정시의 경향성을 정리해 본다면요. 서울권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경쟁률은 일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이쪽 지역을 벗어난 이쪽 지역은 모집 인원이 좀 더 줄어들었지만 그보다는 지원 인원이 좀 더 크게 줄어들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좀 선호도라는 측면에서 지원 경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하락하고 있는 선호도가 그런 비율을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학 확통 사탐을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수학 미기를 응시한 친구들이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비율이 좀 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4 정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정시 모집인데요. 일단 정시 모집의 일반적 특징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크게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모집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모집군별로 한 번씩 총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뭐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도 박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산업대학이나 특별법에 의한 대학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시 모집은 대체로 대부분 수능 100%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 전형이라는 얘기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시에 비해서는 지원자의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낮지만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좀 강한 친구들이 정시 모집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거든요. 대학별로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에 따라서는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좀 더 높은 비율로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단순하게 수능 성적표상의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뭐랄까 대학이 만들어 놓은 반영 비율에 근거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대부분의 대학이 아까 제가 수능 10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초등교육과 교대처럼 면접을 실시하거나 또는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입니다. 아, 정시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능 성적 위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11월 16일에 수능 보게 되면은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수능 성적표에는 크게 선택 과목,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주로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통해서 대학이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성적을 재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100분위도 일부 대학은 반영하게 되는데 표준 점수는 어쨌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상대적 서열을 표현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분위라고 하는 것은 네, 전체 수험생 중에서 그러니까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언어 매치를 보신다면 성적이 지금 94%, 94%로 적혀 있죠. 100분위가. 그러면 이 친구는 한 상위 한 6%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성적을 받게 된다면 이제 지원하게 되겠죠. 이제 내년 정시에. 그래서 한번 정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수능 성적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A 수험생이 있고요. B 수험생이 있는데 이 A와 B의 수험생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땡땡 대학에 지원한다. 100분위를 반영하고 네, 국어, 수학, 영어를 아래와 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땡땡 대학이. 그러면 A의 경우에는 100분위를 더했더니 한 209.5가 나오고 B의 경우에는 한 200점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단순하게 성적표상의 점수를 더했더니 A 학생의 성적이 훨씬 높았죠.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 반영 비율 40%. 탐구 반영 비율 15% 이렇게 대학이 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역전이 되네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 성적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정한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재산출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단순 합산 점수는 A 학생이 높았지만 땡땡 대학이 원한 그 점수 반영 방법에 의하면 B 학생이 높았다. 따라서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건요. 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100분위를 반영하느냐 이렇게 활용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적어 놓은 건데요. 솔직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능 성적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담임쌤하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에 대한 2024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4 정시는요, 2023 정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비슷한 경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모집 인원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성향 학생들이 좀 관심이 좀 가겠네요. 과학탐구 2 과목에 대한 반영 방법에 변화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과학 2 필수 지정이 좀 풀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서강대, 서울대, 한양대. 그 세 대학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자연계에서 지정 과목 그러니까 자연계 모집 단위를 오기 위해서는 뭐 수학 미적이나 기하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런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은 선택 과목의 제한이 좀 완화가 됐다.
혹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황대학은 선택 과목이 제한이 없어졌고요. 성균관대학은 자연계 모집단의 경우에는 2023까지는 과탐을 두 과목을 봤어야 됐는데 2024 정시에는 한 과목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2024 어떻게 보면 좀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고려대학이 수능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아닌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에는 서울대학이 교과평가를 실시했잖아요. 2024 정시에서는 고려대학이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다. 이런 점 하나씩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 아까 제가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수도권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489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비수도권은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다. 4,907명.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수시의 어떤 경향성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은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울에는 대학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좀 밑에 화면이 조금 잘 가려졌는데요. 2024와 2023의 정시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본다면, 네. 예를 들어, 뭐,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네. 388명.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인문은. 근데 자연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늘었다는 점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과학탐구 투 과목에 대한 반영 방법의 변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 세 대학이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이거든요. 서울대학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서울대학은, 물론 수시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처럼, 과학, 수능 최장 기준이 있는 전형에만 해당되겠고요. 정시에서는 전통적으로 서울대학은 과학 2 과목을 필수 응시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 정시에서는 필수 응시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원 과목과 2 과목을 봤을 경우 3점, 2 과목을 두 개를 봤을 경우에 5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제 다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진 것은 아니고요.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네,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중에서 한 과목을 필수 응시하는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양대학 보겠습니다. 한양대학도 그동안 2023까지는 네, 변환 과탐 투죠. 투의 변환편 점수 3%를 가산점으로 줬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됐고요. 서강대학은 네, 과학탐구 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0.5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정시 모집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런 가산점의 유무, 신설 폐지 유무를 잘 살폈다가 지원하셔야겠죠. 네, 서울대학교 필수 응시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대학교 2024 정시에서 인문 계열의 모집 단위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제2외국어 한국사 한문 제2외국어 한문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과 일 자연을 크게 1그룹과 2그룹으로 대학이 구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그룹에 해당하는 모집단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 원투, 화학 원투 4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꼭 이상을 봐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필수 응시 영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또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의학 계열, 의예과와 수의예과, 약학과 치의학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텐데요. 수의예, 약학, 치의학은 지정 필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의외는 이렇게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중에서 고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의 수학, 과학 선택 과목 제한 폐지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과 성균관대학 이야기인데요.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 둘 다 수학 영역에 대한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자연계 모집단이 지원할 때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확통선택자가 지원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이것이 좀 완화됐다. 폐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영역으로 가본다면 성균관대학은 과학탐구 두 과목 응시에서 최선 과목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다. 성황대학은 예,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균관대학의 인문계열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탄 과목 한 과목은 최소한 응시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워낙 이 수학 미기 본 친구들이 수학 미적분과 계열 본 친구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경향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놓고 2023년 1월 11일 날 네, 12개 대학 입학처장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전형의 이런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2025 대입부터는 이런 필수 선택 과목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에 발표되는 2025 시행 계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제가 일문이 실적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적었냐면요. 적어서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학 확통을 본 친구들이 뭐랄까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수능 성적상에서의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 쓸 수 있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수학 확통을 봤던 친구들 또 확통 사탐을 봤던 친구들의 성적대가 높은 성적권의 비율이 낮다고 한다면. 전체를 봤을 때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좀 크게 되진 않겠다라는 측면의 의미로 저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이나 서강대학은 이렇게 완화가 됐다,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2024 정시에서는 자연계 모집 단위의 경우에 수학 미적분과 기하 또 과학탐구를 필수로 지정한 대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울권, 경기 인천권, 지역 거점 국립대학 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전체 대학은 아니지만 요 선호도가 있는 요런 대학들의 경우는 이렇게 필수 지정한 대학이 있다. 다시 말해서 관심 있는 대학 중에서 여기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요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 미적분 기하 또 과학탐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모집 단위가 아니라 일부 모집 단위에서 이렇게 수학 과학탐구에 대한 지정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의 올해 2024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고려대학교가 올해 2024 정시부터 학생부 반영을 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인데요. 물론 뭐 교과 우수 전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수능 100으로 진행되는 전형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학생부 20%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 신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정시 모집을 고민하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나는 뭐 내신이 별로 뭐 정시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2023에 서울대학이 정시에 교과평가를 신설했고 또 2024 정시에서는 고려대학이 학생부를 20%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다. 따라서 내가 정시 모집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3개년 동안 학교의 어떤 성실성이 좀 필요하다. 특히 3학년 2학기가 수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정시에는 3학년 2학기가 그동안 큰 비중이 없었고요. 그래서 2학기 지필평가를 적당히 보는 친구들 일부 있는데 이제는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같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학년 2학기도 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임해야 된다는 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고려대학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대학이 전년도에 이어서 2024에서도 네, 정식 교육합평가를 한다. 이건 지금 2023에 나의 내용들을 적어놓은 건데요. 지역균형 전형은 일괄 전형인데 한 40%, 일반 전형은 단계 전형인데 한 20%.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요. 최저 합격자 기준을 말씀드려 본다면 그래도 교과 평가 영향력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어떤 보도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단순하게 수능 위주로 진행되는 정시이지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지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좀 더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3 서울대, 2024 서울대. 앞으로 2021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학기도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꼭지인데 2024 정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3월 달이 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보게 되는데요. 검색창에다 한번 어디가라고 한번 쳐보시고요. 그 어디가를 따라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입니다. 여기에 가셔서, 네,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네,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교과냐 종합이냐 수능 위주냐 여기 세 개 전형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지금 정시 모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시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대학인가요? 네, 한번 봐보실까요? 네, 이게 고려대학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대학이다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평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입니다. 영어 등급 이런 식으로 대학이 최종 등록자의 70%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한다면은 한 7등 정도에 대한 학생의 어떤 성적을 대학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계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참고로도 말씀드린다면 국어, 수학, 탐구 이 각각의 백분위는요 동일 학생일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 백분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의 70%, 수학에서의 70%, 탐구에서 70%, 또 합산 평균의 7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시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입결 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제가 한번 강조드려 볼게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수시파야, 나는 정시파야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모두 수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를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시로 혹은 정시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정시와 관련 없이 수시와 관련 없이 둘 다 같이 포함해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예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으로 정시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점수가 높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영역별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수능이 실시가 되면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특히나 수학 영역에서의 또 유불리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이것도 많이 고민이 될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3 수능에서 어느 과목에 표준 점수 최고치 높게 나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신다면 선택 과목도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학생들 중에는 난 수포자, 영포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수학을 포기했다. 난 영어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는요. 균형 있는 공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수시에서의 경우에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절대평가잖아요.
또 정시에서 또 영어가 그런 거죠. 주요하게 세 과목을 세 개 영역을 반영한다든지 했을 때 영어가 또 하나의 전략적인 과목으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생각했을 때 특정 과목 유불리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균형 있게 공부하는 어떤 생활이 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영어가 전략 과목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시 전체 합격자 중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다. 따라서 단순하게 공부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부가 정시 모집 대비의 출발점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바로 그 표입니다. 2022 정시의 어떤 재학생과 졸업생 합격 비율인데요. 파란색 막대기가 또 짧죠? 네. 재학생의 합격 비율이 높지 않았다. 자, 공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에 2022 수능, 오른쪽에 2023 수능, 요 2개년에 걸친 수능 채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수학 확통을 선택한 집단의 점수가 좀 낮았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학 미기를 선택한 집단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입문 5집 단위에 지원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다.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성적이 좀 정시에서의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데 되게 중요한 과목으로 활용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수학 공부가 좀 더 충실해야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제 탐구. 사탐이냐 과탐이냐. 이거는 지금 서울 중등진학지도 연구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요. 어떤 과목을 고를 것이냐 뭐 고민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인문의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자연의 경우에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 선택하는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저 과목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의 조합인데요. 그런 저것들 참고할 필요도 있고 또 저것대로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공부했을 때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공부를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022, 2023의 수능 채점 결과는 참고 자료다. 당연히 해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강조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자, 평가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제 여러분들이 응시하게 될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이 들려주는 수능 공부법입니다. 학습법.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치고 거기 들어가서 자료마당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시면 요 수험 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가면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등 이렇게 영역별로 공부의 어떤 방향과 뭐랄까요. EBS, 수능 EBS 연계까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1, 2학년 때는 서울 학생들은 세 번밖에 시험을 보지 않았잖아요. 총연합 합격평가를.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네 번의 학평에다가 두 번의 대수능 모의평가, 여섯 번의 모의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6일 날 본수능을 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렇게 시험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일단 연습 모의고사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응시해 보시고요. 또 시험 범위가 또 상반기에는 또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 범위에 맞게 따라가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본 다음에 뭐 시험 성적이 높다 낮다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부족했던 문항에 대한 보완을 좀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그것이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는 수시에서의 어떤 최저 충족 가능성 높아질 것이고 또 정시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험 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하나의 계획 속에서 활용하셔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6월 1일, 9월 6일 요 모의평가죠. 이때는 이제 졸업생들도 같이 보는 시험이다. 자, 이게 뭘까요? 되게 화면이 꽉 찼네요.
네. 이것은 지금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성적표입니다. 이건 이제 작년 3월에 성적표 하나를 제가 샘플로 가져온 것인데요.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 등급을 좀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등급이 어떻게 나왔나. 근데 일단 평균적으로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서의 어떤 수능 최적 충족 가능성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이제 100분위가 나와 있죠. 전국 100분위.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전국 100분위니까 정시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100분위하고 등급 위주로 이렇게 성적표를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 화면 바꿔볼까요?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세부 영역별 성적 정보하고 보충학습 필요 문항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영역별 성적 정보는 국어, 수학, 영어를 영역별로 쪼개서 몇 점, 몇 점에 몇 점을 내가 득점을 했고 전국 평균 몇 점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걸 보면은 본인이 어느 영역, 어느 부분에서 강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또 그 옆에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을 한번 봐보세요. 네, 국어, 수학, 영어, 뭐 탐구 이렇게 영역별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항이 저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문항을 맞춘다면 당연히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 성적표가 나왔을 때 성적표만 보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영역별 강약점을 좀 확인하셔서 진짜 필요한 보완 공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시행한다면 성적이 좀 향상되면서 정시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문항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제가 EBS를 한번 예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수능 281일 전입니다. 네, EBS에서 화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가면 이제 시험지 만들기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죠. 여기 가시면은 이걸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부족한 문항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과목이 국어라서 국어로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국어, 독서, 과학기술, 추론적 이해, 뭐 추론 이런 식으로 내가 학평에서 약점을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EBSI에 탑재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당 관련된 문항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문항들을 내가 틀린 문항의 유형과 제재의 근거에서 열심히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고3이 되게 된다면 백화점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조금 약점을 보이는 부분을 강화하는 보완하는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다 거의 다 왔는데요. 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다. 또 문서로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진학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보고 싶으시면 서울교육쌤TV로 오시면 네, 이 화면에 오셔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센진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서울교육쌤TV에 탑재되어 있는 영상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정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입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가 정시 모집을 준비한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됐으면, 작은 힘이 됐으면, 이어서 좋은 결과가 이어졌으면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선생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방송 후에도 지금 접속해 계시는 서울교육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탑재될 예정입니다. 강의 중 혹시 내용을 놓치셨더라도 오늘 접속하신 서울교육쌤TV 유튜브 채널 외에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2월 10일부터 오늘 강의 동영상과 함께 2024 대입 학년 초 진학지도 자료집과 교사용 진학지도 동영상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23년도에도 고3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진학지도 교사를 위한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시기에 적합한 설명회와 특별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의 질 높은 대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한 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